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파진시스템, KPF, 명신산업, 회성디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서지시스템인데요. 동사는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일회성 비용의 반영으로 주가가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원재료 비중이 높은 알루미늄 가격의 하락과 최근 가파르게 진행 중인 물비의 하락도 하반기 영업이익 회복의 기대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수혜주로 동사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중의 갈등 심화로 인해서 중국 제조 위주의 밸류체인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보유 중인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도 향후에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분석을 해보자면 고부가 가치 제품의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 같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 쪽으로 이전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베트남에는 이미 서진 시스템이 대규모 공장을 구축을 하고 있고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중국 제조산업의 위기는 과거부터 베트남 지역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기반을 닦아온 동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고객사와 제품 다변화를 빠르게 진행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는 하반기로 그다음에 내년으로 갈수록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 1,500억 대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총 6,000억, 현저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KPF입니다. 이 회사는 산업용 화스너라고 불리는 볼트나 너트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올해 2월 17일 EU가 중국산 파스마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실시를 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파스마 중에서 10% 정도로 중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서 이 KPF의 베트남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EU가 이와 같은 좀 결정을 했을 때 실제로 이 KPF의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규제 반사세를 크게 누렸었습니다. 당시 유럽 시장으로의 매출 증가와 함께 상당한 호실적 달성했었는데요. 현재 업계에서는 보수적으로 이 이슈가 한 5년간은 수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으로 올해 영업이익 400억 수준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총 2,000억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탄탄한 번호 외에도 자회사들 모멘텀이 좋습니다. 선박이나 해상용 케이블 제조하는 TMC라는 기업이 자회사로 있는데 조선업황 회복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좀 실적 성장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가장 핫한 섹터로 부상하고 있는 쪽이 로봇이죠. 예, 로봇용 정밀 감속기하는 기업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SBB테크라는 기업입니다. 다음 달에 이 기업은 10월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SBB테크는 이제 하모닉 감속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방산, 자동차 쪽으로도 다양하게 전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후에 공모자금 마련을 통해서 향후 매출 확대 기반을 잘 마련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